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자주 드는 생각이 저 사람 이야기를 믿을 수 있나? 저게 참말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좀 빈번해지고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공직자는 항상 절차의 정당성을 따라야 되고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신이 혹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했어. 또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서라도 법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직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에게는 참으로 중요하죠. 첫 번째, 정직 그 자체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정직하지 않으면 실상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 세 번째,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정책 대상에 피해를 주게 되죠. 네 번째,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다 부합시키는 사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 담당 과장, 연구사, 출판사 관계자 3인이 공모해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개월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무려 213군데를 고친 겁니다. 집필 책임자인 교수를 제쳐놓고 거의 범죄 행위죠. 근데 문제는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절대 실무자 선에서 과장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다또 은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작 사건을 지휘했냐. 편찬 책임자는 진주교대 교수로 있는 박용조 교수입니다. 우선 박용조 교수를 찾아가서 수정 작업을 요청을 한 거죠. 박 교수가 거절했습니다. 다른 교수에게 요청한 겁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참여연대 관계자들 동원해서 임시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작 사건을 진행한 겁니다. 213군데를 고친 겁니다. 교과서 자체가 아닌 누더기로 만든 거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편찬 책임자인 박 교수가 마치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회의록을 조작하고 그다음에 도장도 조작해서 찍도록 그렇게 출판사 관계자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범죄를 과장이 했겠습니까? 직업 공무원들은 아주 보수적이죠. 정권은 유한하고 자신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은 금세 떠난다는 걸 본인들 잘 압니다. 그럼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일이 뭐냐? 자신의 이득이 아주 많았든지 아니면 조직 차원에 충분히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이 범죄는 2018년 3월 달에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교육부총리를 지내고 있던 김상곤 씨는 퇴임하는 10월까지 전혀 언급 안 했습니다. 아주 을 살만한 일이죠. 교육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시죠. 뭘 고쳤냐 이야기죠. 그들은 무엇을 고쳤냐 이야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213군데를 고쳤냐 이야기.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록됐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다 이야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또 다른 정부가 북한이 있다 이렇게 의도하고 싶었던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삭제했습니다. 북한을 두둔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사실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유신체제, 유신독재라 바꿨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부는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 사실이잖아요. 삭제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작했냐? 식민지 한국의 여성뿐만 아니라 일제가 점령한 지역의 여성들까지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일본군 위안부란 용어를 쓴 겁니다. 아무리 일본을 욕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아이들이 책을 본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란 용어를 쓰겠냐 이야기죠. 정신들이 나간 겁니다. 수정 내용은 상식으로 봐도 문제가 있고 내용 전모가 뭡니까? 북한 체제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된 거죠. 그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무슨 어떤 세상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아이들한테 주입하고 싶었냐? 당신들이 어떤 세상을 원하냐 이야기. 북한 체제라는 게 기본 저두 가지 현대 문명 사회의 가장 큰 지주인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체제지 않습니까? 그 체제를 옹호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옹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교육부 관리가 나서가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조작 행위를 한 겁니다.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우리 사회에 뿌리가 깊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으면 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합법성이. 다 무시한 겁니다. 모든 수단과 도구는 목적을 위해 삼려야 될수 있다.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교수는 2018년 3월 5일에 교과서 공개된 후에 조작 사실을 알게 됐다. 내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엄연한 문서 위조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이제라도 수정 주체를 교육부로 바꾸면 용인하겠다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교육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갖게 되는 단상이 뭐냐. 저 양반들이 말과 행동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저 양반들이 좋아하는, 추구하는, 닮고 싶은, 나아가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때문에. 세 번째는 이 사건이 전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 함께 이루어졌다. 한쪽에서는 적폐청산하고 한쪽에는 또 총작사건 한 겁니다. 사회 전체 옳고 그름이 얼마만큼 흔들린가를 보여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권력이란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옳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을 안 해야 되고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통성을 높이 세운 것은 옳은 일이잖아요. 도장을 파서 찍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교수를 참석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참 이번 사건이 그냥 막 해프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참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사회가 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 옳은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체제를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통해서까지 옹호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당신 자녀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